우리가 만들었다라는 거를 들어가게끔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정성. 애니메이션으로 할래? 조금 전적이 없다. 오늘 만들 거야. 그러니까 동시에 스케치나 성의 없이 보이지 않을 것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도 필요하네. 그래서 저는. 근데 그 의미는 어쨌거나 우리가 카메라를 들고 찍긴 찍어야 된다는 소리겠네. 왜냐면 우리가 뭐 디테일하게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뭐 어디에 막 찍히고 이럴 수가 없는 거니까.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골든 클로즈 필요로 그 정국이 나도 정국이 그런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던데. 그러니까 나는 잘할 것 같은데. 정국이가 이런 거를 잘하니까 약간 그 조금 감성이 좀 많이 나게 해가지고 정국이가 뭐 맨날 하는 그런 것 같아.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데 편집은 맡기고 찍는 거만 우리가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편집 맡겨야지. 우리가 언제 너 편집 때문에 부담스러워. 그치. 찍는 거 할 수 있잖아. 근데 로케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나? 로켓은 뭐 지금 사실 뭐 그러니까 이게 세트장 우리가 뭐 세트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끼리 뭐 예를 들면 뭐 고정캠을 하든 누구 다른 멤버가 해주든 그렇게 해주고 바로 놀러 갔다 온걸 그냥 찍자? 어 근데 지금 상황에 놀러 갈 수 있어. 그건 안 될 것 같구나. 그건 안 될 것 같구나. 허허 상관없나? 저는 가사보다는 뭔가 찍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니까 아무래도 우리 얼굴 나와야지. 지금 뭔가 안 나오면 좀 당연히 나와야 돼. 뭐야 아니 근데 그 곡 자체는 약간 좀 바게트 찍는 게 이쁘긴 한데. 아니면 우리 숙소에서 아 그건 절대 안 되고. 아니 나는 좀 숙소에서 하면 그 약간 그 등골백이 숙소에서 하는 건 좀 너무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공부해야지. 아니 쓸 곡 정서가 되게 그러해서 그 우리끼리 막 이렇게 찍고 하는 그게 되게 감성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 아 나는 약간 그 있잖아 그 힐팝 같은 거 있잖아 우리 그때 봤던 거 바켓 때 찍었던 거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난 그냥 찍는 것도 있고 약간 아니 범부이철 같이 이렇게 막 사실 오히려 진짜 우리가 어디 하루 갔다 온다를 그냥 브이로그처럼 그냥 담아버리고 그걸 슬로우 걸어서 해버리면 그냥 우리랑 잘 놀을 것 같은데 나는 아 그래? 어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 얘 놀고 막 밥 먹고 있고 그냥 이런 걸 우리 움직여 라이프 고소원이잖아 말 그대로 삶이 계속된다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뭔가를 계속 우리가 계속 뭔가를 해나간다는 걸 보여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가 지금 한대교대지 않아? 근데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가 그러면 아니 일하는 거를 경기도랑 서울을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랑 서울을 벗어나면 가능해. 아니면 진짜 나는 그 방향으로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 진짜 예를 들면 스튜디오 흰색 스튜디오 같은 데 하나를 빌려가지고 내가 그때 보냈던 영상처럼 이렇게 찍으면서 약간 그 리릭을 가사를 이제 약간 탭 이렇게 탭해가지고 약간 스튜디오에 우리는 이렇게 딱 있고 고정 캠만 두고 한 명씩 뭐 나와서 뭐 찍다라든가 아니면은 누가 찍어주면서 영상처럼 거기에 약간 뭔가 법이 있는다. 아 그래? 어, 제일 어려운 게 한 공간에서 하라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치 그러긴 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야외로 나가면 진짜 뭐라도 우리가 노는 모습이라도 아니면 진짜 야외 컷 하나 뭐 아니면 진짜 뭐 나눠도 되는 거 아니면 진짜 우리 공부해야지. 아 뭐야 이거 인터스 찍었던 약간 그런 데 딴 데 섭외해가지고 하루 있다 올려도 돼? 하면 될 거 같아. 사실 전 그게 베스트라고 보네요. 저도 야외가 솔직히 베스트긴 해요. 그냥 그래서 같이 그게 만약에 사정이 안 됐을 때 그냥 보이 굽고 이거를 처음부터 쭉까지 차 타고 오고 이런 거를 그냥 쭉 담아가지고 슬로우 걸어서 쭉 그쵸 슬로우를 걸어야죠. 사실 위비 스케줄도 어떻게 보면 이틀 정도 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산되는 걸 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해. 느낌 아니면 그래서 의견들을 일단 전달하고 프로한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견이 이렇습니다. 나를 얘기할까요? 내가 봐도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뭔가 방향성을 네, 중요한 거는 정해야 될 것 같아. 어쨌거나 뮤비긴 해서 헤어 메이크업은 해야지 않을까? 해야죠.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 같긴 하고 일단 하루 해서 그냥 밥 먹고 우리끼리 놀고 보고 뭐 울고 웃고 이런 걸 찍는다. 그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게 만약에 안 되면 그냥 그런 건 어때? 아 우리 스케줄 하는 거 찍는 스케치. 그러니까 뭐 스케치라고 하는 건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게 그거. 그러니까 라이프 우선이니까 인센트에서만도 말고 다 포함해서 그냥 차 타고 차에서 내리고 뭐 밥 먹고 그냥 집에 들어가는 뭐 설정이겠지만 집에 들어가고 뭐 그런 왜냐면 그러니까 왜냐면 내용 이 곡의 내용 자체가 그래도 어쨌든 삶은 계속된다라는 건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스케줄 같이 하는 거 찍고 근데 뭐 TV 보거나 뭐 가사 쓰거나 뭐 운동하거나 그냥 이런 거 이게 사실 진정성은 있지 않나?
그치. 내곡 내용 하루 스케줄 쭉 하고 그냥 집에 들어와서 뭔가 하고 증발하는 장면을. 아, 그거는 대여할 수 있어. 뭔가 그냥 제일 진정성은 있는 거. 언제 버릴 거야? 나한테 좀 나한테 버릴래. 살라고. 아니 사고 나서 언제 버릴래? 안 버릴 거야. 근데 왜냐면 하루 자 날 잡아서 떠나는 게 이쁘고 내가 되게 일관성이 좋고. 그러면 일단 이안을 해서 이렇고 안 되면 또 이렇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뭐 그걸 해서 이제 회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몇 안이 좋을 것 같은데요라는 걸 들어보고. 곧 진정성이랑 이게 솔직히 맞게 안 돼. 근데 저도 이거 뭔 말인지 알아. 근데 뭔가 이쁠 것 같은 거는 야외 드라마처럼 나오는 거는 이제 야외. 그게 확근돼 안 와. 그거는 하나는 이제 우리 스케줄 할 때 어차피 스케줄 찍어놓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좋다. 그거랑 야외에서 했던 것들 일상이랑 일이랑 두 개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지. 근데 우리 스케줄을 그 풍토도로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같이 그러면 그 일하는 걸 따버려가지고 섞은 게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 하루를 그 찍고 그리고 뭐 이틀 정도 빼가지고 어디 가서 찍고 그거를 오는 거랑 아마 총 3일? 그러면 우리 그거 빨리 아마 만약에 이 안으로 결정되면 빨리 하자. 지금 딱 스케줄이 많을 시기 때 그냥 그걸 이제 안을 넘기는 거야. 같이 하는 게 제일 낫겠다. 같이 찍어서 교차시키는 게 되게 어떤 건 되게 아름답고 어떤 건 되게 현실적이고 이걸 같이 교차해서 보여주면 좀 좋을 것 같긴 해. 그러면 1안, 2안을 합쳐요? 그거 진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도 뭔 말인지 알아. 진정성은 이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이쁘기도 하고. 뭐 이쁘기도 하고. 이쁜 그림도 좀 중간에 나오고. 우리가 얘기할 것들도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고. 왜냐면 나는 이게 왜 진정성 있는 것 같은 게 섞어버리는 게 사실 지금 그러니까 일안이 좀 망설여졌던 게 지금은 같이 모여서 어디 밖으로 다 같이 떠나고 이런 걸 거의 못 하잖아 사실 사람들이. 근데 이제 사실 그거로만 나가면 사실 사람들은 세계 많은 사람들은 방에 갇혀 있는데 뭐 우리끼리 이렇게 뭐 어디 가서 펜션에서 놀고 놀고 이런 게 그런 것조차 안 되잖아 사실. 그만이다. 근데 또 이제 너무 일적인 것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우리 막 집안에서 뭐 하고 이런 스케치만 보여주면 또 너무 스케치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그리움 약간 이런 맞아 현실이랑 이상을 합쳐버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집이랑 우리의 바깥에 그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다 같이 그냥 TV 보고 그렇지. 누군가 작업하고 집에서 할 거 없어. 그런 걸 한두 시간만 감고 그렇게 해서 도착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스케줄 하는 거. 너 준비됐어? 너가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나중에 룸만 더 전체적으로 요약해줘. 아, 간단해. 그냥 뮤비 그 우리 스케줄 하루를 우리 그 그냥 뮤비 스케치 있습니다라고 그거를 같이 합쳐버리면 되는 거고 그걸 뮤비 하루, 또 그 하루를 뭐 나갈 수 있으면 나갈 수 있는 걸로 하루 그리고 뭐 또 하루를 뭐 숙소에 있는 뭐 헤매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너무 세세하게 우리가 바로 보내는 아니,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일단은 등등거려 좀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게 감탄한 주제 자체가 일단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쉬는 것도 뭐 그런 계속해 쉬는 것도 그렇고 다 되게 평범한 일상이었잖아. 근데 지금 할 수가 없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교차적으로 보여주면 어쨌든 이게 불과 한 8개월 전까지만 해도 누구나 다 이제 했을 법한 그런 일상인데 그런 것들을 되게 덤덤하게 풀어내면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 그냥 스케줄 하는 걸 하루를 따라다니면서 찍고 아 스케줄 하는 거를 찍으로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바쁠 때 그냥 막 의식하지 않고 그냥 따라다니면서 찍고 그리고 좀만 늦으면 차라리 그 예를 들면 그 온라인 콘서트 할 때 그런 거를 찍어서 좋겠긴 한데 근데 타이밍이 근데 아마 내가 봤을 때 초반하게 할 것 같아. 근데 뭐 찍을 수 있으면 뭐 우리가 10월 중순에 하지 않나? 아니면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방송하는 것들을 조금 찍어도 될 거야. 약간 팬들 아무도 없는 데서 우리가 공연하는 그런 모습들도 담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스타디움이랑 교차되고 그 다음에 숙소에서 이제 한두 시간 정도 그냥 각자 집안에서 하는 것들 뭐 베스는 약간 온라인 콘서트? 아래는? 네. 그런 거 찍고 아니 그 준비할 때도 그 찍고 해가지고 어차피 스케치 있긴 항상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네. 그걸 모아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그 뭐냐 그 에드시런 거 약간 맥길라이시 그 스타디움에서 막 사람들 되게 많은데 화려하게 찍었잖아.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온라인 콘서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괜찮은 거 같아. 데뷔가 확실하게 될 것 같아. 지금 딱 좋은 거 같은데? 그리고 하루는 BTS 이거 근데 아, 뭐야 이게? 의전팀들도 몇 개 가져가면 그러니까 여기는 스택으로 나와. 스택 줘도 되니까 홍지수 내려주셔도 아 빼라고 스택에 있네. 잠시만요 지금 스케줄 하는 거 따라다니는 거 팬들이 아무도 없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베스트 온라인 콘서트 지금은
그거 하나, 그리고 지금은 나갈 수 없는 환경,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집에서의 모습들. 이게 두 번째. 그렇지. 빈테지 인더속. 같은 느낌. 아름다운 거 그냥. 토톡토톡. 그리고 BTS 인더 유토피아에 있는 듯한 느낌을 내야 되는. 그러니까 막 나가서 놀고 막 우고 떠들고 막 축구하고 농구하고 놀러가서 새끼 손가락 축구를 하든 고기 구워 먹고 고기 구워 먹고 맞아. 뭐야? 필이 호론? 아 그래? 그냥 치즈라도 별로 안 타. 응? 나 필이야. 응. 그거 일반 학교 먹냐? 난 내가 먹던 거. 아 감자 먹고 싶다. 아씨 왜 있어요? 아 그걸 뭐라고 그러지? 예전 모습들을 기억하는 거? 회상? 회상. 그냥, 이거 그냥 맛도인가? 핫도인가? 아닌데 뭔가 아닌 것 같아. 먹는 거 아니야? 자, 첫 번째 스키즈라는 거 따라다니는 거 찍고 따라다니는 거 찍는 거. 팬들이 아무도 없는 온라인으로 찍는 핫도그 영상 베스트 온라인 찍었던. 두 번째는 지금은 나갈 수 없는 환경이고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집에서의 모습들. 세 번째는 BTS 인도숙 같은 우리끼리 놀러가서 축구를 하던 부분을 꼽아먹고 늘 사람들이 원래 놀러가서 하는 일상을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일상들이 늘 코로나가 오기 전 그렇지 코로나가 회상을 했어 회상? 회상 뭐냐? 자연스러운 모습들 오케이 동기 완료? 어. 오케이 그 사람 진짜 딱이겠다 그러게 그러게 감성착 제대로 오케이 됐습니다 김남준 카메라 제대로 가리네 진짜. 카메라 좋아. 이럴거면 사실 촬영을 안 하는 게 낫긴 해. 카메라 앞에 서 있네 아주 그냥. 한 10초 가량인데 그 뛰만은. 한 1분 정도 가량인데 끝.